그래요. 만약 이장소가 아니었다면 다른 대안도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투자를 재고해야 할 것 같군. 사실 선택지가 하나 더 있긴 해요. 날 설득해서 내 생각을 바꿔보라고요. 이전에도 날 설득해서 투자 회수를 막아냈잖아요. 이젠 그럴 자신 없습니까? 안 좋아요? 아까 옆 테이블 디저트를 자꾸 쳐다보던데 그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음료는 와인으로. 와인을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잔을 들고 있으면 당신 손 온도 때문에 와인 맛이 상할 겁니다. 사실 난 고가의 와인과 일반 와인의 품질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다는 본질은 다 동일하니까. 진짜 값비싼 건 그 이면에 숨겨진 부가가치죠. 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안 합니다. 공부 좀 했군요. 괜찮으니까 조심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만약 정말 깨졌다면 배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당신한테 투자하는 거니까요.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낫군. 오늘도 야근입니까? 그럼 저녁 시간 비워둬요. 음악회 티켓이 있는데 같이 가죠. 클래식은 꼭 골동품처럼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어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클래식의 매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쪽에서 기다려요. 마지막 서류를 보는 중이니까. 잠깐만요. 당신은 만날 때마다 실수군요.
오늘 생방송은 아주 중요해요. 정신을 차려야 할 겁니다. 출입증도 제대로 못 챙기는 제작진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하죠. 사연. 이봐요. 내가 당신이라면 현장에 필요 없는 스텝은 당장 내보낼 겁니다. 직장은 전쟁터고 배우는 건 학교에서 해야죠. 난 여기서 소꿉놀이나 하는 걸 허용하고 싶진 않아요. 기회를 주는 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한테 기회를 실현할 가능성을 보여줬고, 난 당신이 초래할 리스크를 감수할 능력이 있었고. 괜찮습니까? 난 여기 쓰면 안 되나? 주량이 적으면 거절을 해요. 주는 대로 다 마시지 말고. 화제를 돌리지 말아요. 그건 변명입니다. 당신을 데리고 온 건 당신의 인맥을 위해서예요.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마저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죠. 당신은 늘 이런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나? 바보 같고. 인터넷을 두고 왜 여기까지? 난 바쁩니다만. 난 하루 종일 회의가 있어요. 기다리고 싶으면 기다려요. 같이 걷죠. 이봐요.
지금은 강한 척할 필요 없어요. 거기 있는 꽃 내가 다 사지. 고마워할 거 없어요. 빈손이라 넘겨준 것뿐이니까. 아, 그래요. 어디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요. 당신이 말한 대로 하죠. 여기 가만히 있어요. 엔진이 퍼져버렸군. 견인차를 불러야겠어. 이제 됐어요. 고마워요. 음악 좀 틀게요. 걱정이 가득한 걸 보니 내가 못 믿어온가 보네. 걱정 말아요. 내가 너무 못하면 자르면 되지 뭐. 고마운 말이네요. 이따 봐요. 네? 늘 한결같이 깍듯해서요.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괜찮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말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느낌 갖지 말아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당신을 도울 수 있다니 좋네요.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난 당신이 날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절부절하지도 말고. 그럼 난 천천히 기대하고 있을게요. 잘 자요.
방금 왔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죠. 긴장한 것 같아 보이네요. 팁 하나 줄까요? 스트레스는 그냥 거기 두어요. 어디 안 가니까. 그냥 두고 가장 편안했던 기억을 떠올려봐요. 천만에요. 그럼 파이팅! 깼어요? 그건 내가 할 질문 아닌가요? 내 강의가 그렇게 지루했다니. 괜찮아요. 당신을 편안히 잠들게 만들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아마 내가 기대보다 못할지도 몰라요. 나는 뇌과학적인 분석엔 강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일엔 미숙해요. 그건 아마 내가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은 좀 특별하니까. 그럴까요?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텐데. 사실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나 같은 아들?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산 시간이 아주 짧은데다 두 분 다 외국에 계시는 바람에 전화만 가끔 하죠. 애초에 갈등이 일어날 관계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무슨 생각해요? 이런 주제는 다루기가 까다로울 거예요. 고민해볼 지점은 이런 거예요. 이 포맷으로 과연 특수학교 아동들의 현실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을까요? 민감한 주제인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요. 자칫하면 비난 여론에 휩싸일 수 있어요. 깊게 생각해요. 이 방식이 적합한지, 나아가 달리 표현할 방법은 없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고요. 자, 모두 마술의 세계로 떠날 준비 됐나요?
영업 비밀입니다. 온다고 말하지 그랬어요. 그럼 좀 더 빨리 마무리했을 텐데. 네, 요즘은 연구소 일정이 꽉 차서. 오늘은 무슨 일로? 왜요? 내가 거절할까봐? 수락할게요, 뭐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좀 더 생각해보고 말해줄게요. 조건 들어주기로 했던 거 기억하나요? 내 조건은 당신이 무섭지 않은 것. 과학이라고 하면 보통 따분할 거라고들 생각하죠. 사실 과학과 예술은 같아요. 양쪽 모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 이성과 감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비밀이에요. 앞으로도 곁에 있어주고 싶지만 언젠간 당신도 스스로 부딪혀야 할 날이 올 거예요. 잠시 출국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마 좀 걸릴 것 같군요. 나한테 무슨 할 말 없어요? 나도 그래요. 그냥 몸으로 체득한 거야. 다시는 누군가를 내 눈앞에서 놓치는 일은 없을 거야. 아니야. 촬영 시작할 것 같은데 가봐. 난 안 그랬어. 고등학생 땐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았어. 예를 들면
성적이라던가. 가자, 집까지 데려다 줄게. 좋은 아침. 표정이 왜 그래? 괜찮아. 난 사건 설명을 하러 온 거니까. 꼭 그래야 하나? 알겠어. 어떤 걸로 갈아입으면 되지? 그래도 나야. 어차피 오늘 하루는 전부 너한테 쓰기로 한 거였으니까. 가자, 집까지 데려다 줄게. 좋은 아침. 먹어, 쓰러지기 전에. 누가 귀찮대? 내 일정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신경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되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리고 넌 좋은 점이 많아.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난 자유로운 사람이 못 돼. 다른 사람한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조심해! 큰일 날 뻔했네. 오랜만이라 좀 뻣뻣하지만 이따 녹화 땐 괜찮을 거야. 설명이 틀리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뒀어. 어떤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해도 되는 건가?
끝나서 다행이다 싶어서. 첫 사건을 맡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래, 나도 최선을 다할게. 가자. 긴장했구나.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평소에도 이렇게 먹으니까. 난 체력은 좋은 편이야. 별로 가리는 건 없는데? 가정식? 네가 해주는 건 뭐든 괜찮아. 집에 있어? 촬영은 내일 아닌가? 왜? 사라진 비밀 요원이란 우리 다큐 제목 따라갈까봐? 그냥 지난 일들이 떠올라서. 어떤 일들은 운명처럼 느껴져. 출생이나 가정이나 성장 환경이 어떤 결정에 영향을 주듯이. 지금처럼 네가 찍은 나의 일상이 어쩌면 나의 숙명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믿어. 여기 오늘 맛있는 메뉴가 엄청 많던걸? 시식하려면 당연히 일찍 나와야죠. 근데 언제 시작해? 나 배가 텅 비었는데.
그럼 가까운 데 가서 간단하게 군것질이라도 할까? 세팅 끝나려면 아직 시간 좀 걸리잖아. 이 가게 어때요? 맛있어 보이는데. 사장님, 여기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네. 형, 어디쯤 왔어요? 아직 멀었네. 어쩔 수 없지. 그럼 오는 길에 녹차랑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만 좀 부탁해요. 이게 다 그동안 당신이 제작한 먹방 찍느라 쌓인 칼로리라고요. 그러니까 여길 같이 오는 것도 녹화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더 찌면 팬들이 날 무지 싫어할걸? 눈으로는 안 보여도 다 느껴진다고요. 특히 화면에선 얄짤 없어요. 그럼 당연한 말씀. 자, 이제 다시 일어서. 앞으로 나랑 같이 여기 와요. 나랑 같이 운동하자고요. 같이 하면 재밌고 또 당신 체력도 완전 바닥인 것 같으니까. 내 연기 어때요? 좀 리얼했나? 사실 대본 연구 중이에요. 남주는 어떤 모습으로 슬퍼할지 궁금해서. 사실 난 아이돌 주기락보다는 배우 주기락이라고 불리는 게 더 좋더라고. 고마워요. 넷. 사실 기분이 좀 그렇네. 어떻게 알았어요? 다들 드라마 내용보단 첫 키스라는 자극적인 장면에 열광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내 팬이면서 또 훌륭한 제작자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시청자들이 내 노력을 알아채면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헐, 이렇게 오랫동안 기껏 분위기 조성해놨더니 그게 뭐예요? 헬스장 말고 같이 샤브샤브 먹으러 가는 건? 그럼 난 내가 아는 최고의 맛집으로 데려가 줄게요. 토요일 저녁, 콜? 개인기 연습요. 예능은 처음이라 좀 쫄려서. 잘생긴 얼굴로 웃기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감만큼은 필수거든.
고마워요, 허니칩씨. 그럼 사람들이 몰려서 출입구로 나갈 수 없었을걸요? 나보단 영화가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잘 봐줬으면 좋겠어. 뭐가요? 봤죠? 결말이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굿모닝, 허니칩씨. 이런 기획은 다른 데서 부른 거면 아마 좀 더 고민했을 거야. 그치만 허니칩님이 부르시니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있지. 나 스캔들은 이번이 처음이야.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늘 악의적으로 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스캔들 같은 건 신경 안 써. 어차피 사실도 아닌데 뭐.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해요. 내가 진짜 연애를 하고 싶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으니까. 허니치 PD 안녕. 생각해봤어요? 뮤직비디오는? 그런 이유구만. 혹시 그 뮤직비디오 내가 한번 볼 수 있을까? 화났어요? 근데 솔직히 난 좋았어요. 여전히 난 허니치 PD에게 내 뮤비 제작을 맡기고 싶어요. 부탁합니다. 이럴 때 맛있는 걸 먹어줘야 되는데. 오호라, 술을 꽁쳐두고 먹다니. 울 허니치 PD 술 좋아하는구나? 가끔 이런 축하연 때도 필요하고 말이죠. 차트 1위의 기쁨을 만끽하며 컴백! 열심히 노력했으니 컴백! 밤도 샜으니 컴백! 꽁쳐둔 소리 많음에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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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했나?
역시 우리 허니치 PD밖에 없어. 이거 전부? 난 역시 대단하단 말이야. 사람 보는 눈이 매우 있어. 바빠서 나 보지도 못했죠? 지금 이 무대는 당신만을 위한 거예요. 놓치지 말고 지켜보게. 이번 곡은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든 곡입니다. 저의 첫 번째 팬에게 주고 싶어요. 사실 원래부터 그녀를 위해 쓴 곡이지만. 바람과 달빛이 아름다운 날에 꿈속에서 그대와 만나요. 그대를 난 그리워해요. 이런 내 마음을 아나요.